5번 문제 계속해서 이어서 풀겠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ABC를 바르게 배열해라. 자, Pleased to meet you, Lina 하고 있죠. Pleased to meet you, Pleased, Happy 하고 같은 뜻이라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Please도 꼭 알아두겠습니다. Please의 뜻은 기쁘게 하다 하고요. Pleased는 기뻐하는 이라는 어떤 시예요? 기뻐하는. I am이 생략됐습니다. I am pleased. 나는 기뻐. To meet you. 뭐뭐 해서네요. 너를 만나서 리나야. 그래서 반가운 표시죠. 감가움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소개받고. 소개받고 나서 하는 거죠. 소개받고 나서 I'm pleased to meet you, 리나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B. Hello, Jacob. My name is 리나. 안녕, 제이콥. 나의 이름은 리나야. 자기소개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C. I'll introduce myself. I'm Jacob. 나는 소개할 것이다. I will의 줄임말이고요. 양념식 will 뒤에 소개하다 하다시 잘와 있고요. 난 소개할 것이다. Myself. 나 자신을. I'm Jacob. 나는 제이콥이야. 자기소개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자기소개하는 게두개 있는데요. 이게 먼저겠죠. C가 먼저 나와서 I'll introduce myself. 난내 소개할 건데 나는 제이콥이야. 그랬더니 B가 Hello, Jacob. 소개받고 나서 이 부분이 소개받은 후 인사죠. 여기에 I'll introduce myself. I'm Jacob. 자기소개했고, 그 다음에 안녕, Jacob. My name is Lina. 소개받고 인사한 다음에 자기소개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케이.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인지 잠깐 보면 C는 제이콥이 하는 말이죠. 제이콥이 I'll introduce myself. I'm Jacob. 했더니 리나가 B, 리나가 하는 거죠. Hello, Jacob. My name is Lina. 했더니 다시 제이콥이 I am pleased to meet you, Lina. 나는 리나 너를 만나서 기쁘구나. CBA 순서네요. 그 다음에 자주 나와요. 6번, 7번 같은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랍니다. 알맞은 걸 고르는 거 아니에요. 둘 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때 들어갈 수 있는 거 옆에다가는 동그라미 하고요. 들어갈 수 없는 거 옆에다가는 X 표시하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X 표시된 거를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자, 뭐뭐 are 해놓고 at the shopping mall. 그 쇼핑몰에, 그 쇼핑센터에 뭐 마트 같은 곳이죠. 롯데마트, 이마트 뭐 이런 곳, 홈플러스 이런 곳.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be 동사는 여기 뒤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으니까 be 동사의 두 가지 뜻이다 있다 중에서 있다란 뜻으로 쓰였겠네요. 그럼 1번 we 해볼까요? We are. 우리가 있다. 잘 되네요. We are. 그 다음에 they are 해도 되겠네요. 그쵸? 그들이 있다가 되겠죠. They are at the shopping mall. 그 다음 John and I. John과 나인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John과 나는 우리죠. 우리 John과 나니까. 이거 we로 바꿔 쓸수 있네. 1번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맞죠. 자, John and I는 we, John과 나니까 우리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안만 길어봤자. 그다음에 my friends, 내 친구들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럼 they 하고 are 하고 잘 쓰이고요. 그다음에 민지's sister, 민지의 여자 형제는 안만 길어봤자 she고요. 이 뒤에는 is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죠. She is 해야 되고 she are 하면 되겠죠. 안 되겠죠. 여기에 점 찍고 S는 누구누구의 란 뜻으로 민지의 sister 란 뜻이죠. 민지의 여자 형제 그녀 안만 길어봤자 she is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is very tired today. 오늘 매우 피곤하다 하고 있죠. 자, 여기는 is가 있는 걸 봐야 되겠네요. 자, 6번은 are가 있는 걸 보고 are랑 어울리지 않는 she를 골라냈죠, 우리가. 그럼 여기는 is입니다. 그러면 he is very tired today. 그는 오늘 매우 피곤하다. 그 다음에 she is very tired today. 그녀는 오늘 매우 피곤하다. 그 다음 지호, 남자 이름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he고 he is, 지호 is very tired today. 그 다음 his children, 그의 아이들이죠. 자, children은
이걸 불규칙 복수형이라 합니다. 불규칙 복수형이 무슨 말이냐? 보통 복수형이면 여러 개를 얘기할 때 하는데 S를 붙이죠. S 끝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책한 권이면 book 이렇게 하는데 책들 할때 books 이렇게 된걸 복수형이라는데 얘는 그냥 S나 ES를 붙이는 건 규칙이에요. 규칙. 근데 children은 단수형이 하나일 때 child죠. child. I의 발음도 I입니다. I, child인데 이거는 하나일 때 child고요. 여럿일 때 children이니까 his children 그의 아이들이고요. 이건 안만 길어봤자 they죠. they. 그럼 they is 하지 않죠. 이해가 안 되네요. 자, 그럼 5번 되는지 볼까요? Her cousin. 그녀의 cousin, 사촌이네요. 그녀의 사촌이 여기 cousins 안 했으니까 한 명일 거고 만약에 사촌이 한 명이라면 he. 여자 한 명이라면 she, he나 she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her cousin is도 잘 어울리죠. Her cousin is very tired. 그녀의 사촌이 지금 매우 피곤하다라는 표현 가능하겠네요. 정답은 4번이고요. 자, 6번, 7번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be 동사 어울리지 않는 거고요. 앞만 길어봤자를 써먹습니다. We are, they are. 그 다음에 John and I, John과 나, we죠. we 안만 길어봤자 John과 나니까 우리죠. we are 맞고요. my friends 여럿이니까 they are고요. Mindy's sister는 she니까 얘는 are랑 같이 쓰지 않는다. is가 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가 틀렸다. 그 다음에 이번에 is니까 he is, she is 맞고 지호는 he니까 지호 is, his children은 여러 명이니까 child면 만약에 His child면 여기 들어가도 돼요. His child면 맞습니다. His child. 그의 아이란 뜻인데, 이 아이가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남자아이라면 he, 여자아이라면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될 텐데, children이라서 they라서 안 되네요. 여기는 her cousin 한 명이니까, he나 she니까 is랑 잘 어울립니다. 8번. 이번에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그래서 이 배는 우리들의 것이다 하고 있네요. 이 배는 this boat가 이 배고요.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면 it is 맞죠. 그 다음에 이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it are 안 되죠. 앞만 길어봤자 it인데 이 뒤에 are가 왜 있습니까? are가 왜 있습니까? are가 왜 있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일 것 같은데 우리들의 것또 살펴보면 ours가 우리들의 것 맞죠. 자, 그래서 우리들을, 그 다음에 우리들의, 그 다음에 우리들의 것. 이네 가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우리는 we고요. 우리를은 us죠. 목적격. we는 주격.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걸 보고는 소유격이라 하죠. 소유격은 our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것은 소유격 대명사 하고 얘는 ours였죠. 오케이. 여기 ours 우리들의 것 잘 와있죠. This boat is our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9번 공통으로 들어갈 말 알맞은 것. 자, 그래서 여기에 빌 했으니까 부른 것 같아요. 비라. 그러니까 비의 이름이 빌이죠. 그러니까 A의 이름은 빌은 아니고요. 빌을 부르면서 Your son here. Your son. 안만 길어봤자 he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인데 he랑 같이 비동사를 고르란 얘기네요. 비동사. 그렇죠? 그러면 he랑 같이 you 앞만 길어봤자 he 했는데 am이나 are 이런 거랑 같이 쓰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is your son here 하면 너의 아들이 여기에 있니고요. 그다음에 또 isn't도 들어갈 수 있죠. 이 자리에 isn't가 들어가면 너의 아들이 여기에 없니가 되겠죠. 자, is가 들어가면 is your son here가 되어서 너의 아들이 여기에 있니가 되는 거고요. Isn't your son here? 하면 너의 아들이 여기에 없니가 되는 거겠죠. 근데 대답이 yes가 나왔어. yes. 그럼 yes, he is 뒤에 생략된 말 here죠. yes, he is here. here. he는
My son 대신 왔죠. 나의 아들. 아들은 남자니까 한 명이니까 he로 바꿨어요. 안만 길어봤자 했죠. Yes, my son is here. 자, yes가 왔으니까 not이 들어간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은 is고요. Bill씨, is your son here? 당신의 아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했더니 yes, he is here. Yes, my son is here. 예, 제 아들 저기 여기에 있어요.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거 10번 문제도 그렇고 이거 꼭 봐야 돼. 이거 꼭 확인하세요. 이런 거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어떤 요령으로 풀어야 되는지. 오케이. 그래서 뭐 your parents의 뜻은 너의 부모님들이고요. 안만 길어봤자 they죠. they. 그러니까 너의 부모님들, 다시 말해 그들은 영어 선생님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your parents 안만 길어봐서 they라면 그렇죠. 비동사 고르라는 거 첫 번째 칸에 첫 번째 선택해야 될 겁니다. 알맞은 비동사 고르기니까 they랑 어울리는 비동사. 일단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겠죠. 그래서 are your parents English teachers? 너의 부모님들 여러 명이니까 여기에 s 붙였고요. 안만 길어봐서 they고요. 여기도 꼭 s 꼭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명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선생님도 여러 명이라 해야죠. Are your parents English teachers? 너의 부모님들 그들은 영어 선생님이니? 했더니 아니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aren't 뒤에 생략된 말은 English teachers가 생략됐죠. 그러면 그들은 영어 선생님이 아니다 해야 되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they고요. they는 뭐 대신 왔냐? my parents, 나의 부모님들은 영어 선생님들이 아니야. My parents 안만 길어봤자 they죠. 안 되겠고 얘는 맞고 답은 4번이죠. 완성시켜서 보면 Are your parents English teachers? 너의 부모님들 그들은 영어 쌤이니? 했더니 No, my parents aren't English teachers. 나의 부모님들 안만 길어봤자 그들은 영어 쌤이 아니야. 자, 계속해서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뭔지 보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Are you and Maria pianis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너와 마리아네요. 너와 마리아. 너와 마리아. 너와 마리아는 안만 길어봤자 너희들이죠. 너희들. 그렇죠? 너희들. 영어로 뭐예요? 자, 바로 저 상대방 한 명. 너란 뜻도 you라 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서 너희들이라도 똑같이 you를 쓰기 때문에 you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조심하라 했어요. 여기는 you and Maria는 너희들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you고요. 여러 명이니까 여기에 s 또 꼭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와 마리아, 다시 말해 너희들은 피아니스트들이니 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래 우리는 피아니스트들이다 라는 말 와야 되니까 Yes, we are 뒤에 생략된 말 피아니스트겠죠. Are you and Maria? 너와 마리아 너희들 Are you pianist? 안만 길어봤자 you가 된다는 거 조심하세요.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예요. 근데 여기는 너희들이니까 여기 S 꼭 복수형으로 꼭 써야 됩니다. Are you and Maria pianist? 너와 마리아 너희들은 피아니스트니? 그랬더니 Yes, we are pianist. 그래, 우리는 피아니스트야. 오, 이번에는 셋 중에 하나네요. 그 다음 두 번째 Is that your sister's sweater? 멀리 있는 어떤 물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이죠, 저것. 저것은 너의 여자 형제의 스웨터니? 어떤 스웨터를 가리키면서 야, 너의 언니 거야? 너의 여동생 거야? 묻는 거죠. Is that your sister's sweater? 그랬더니 Yes, it is my sister's sweater가 생겼었죠. 그래, 그것은 my sister's sweater야.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쭉 보니까 요렇게 해서 요런 것들 중에서 고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게 완성되면 그것은 그녀의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it is 줄여서 it's hers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hers는 뭐 대신 왔다? 그녀의 것이란 말은 그녀의 sweater 대신 왔으니까 여기에 hers는 her sweater 대신에
그녀의 것이란 뜻의 hers를 쓰면 되겠네요. hers.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모두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서 또 그녀라는 말 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주격이죠. 그 다음에 그녀를 소유격이죠. 그 다음에 그녀의, 아 참 미안합니다. 그녀를은 소유격이 아니고 목적격이죠. 그 다음에 그녀의가 소유격이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것이라는 소유격 대명사 형태. 다시 한번 더, 모르면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중학생 이런 것도 모르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녀는 주격은 she죠. 그녀를 목적격 her죠. 근데 그녀의라는 소유격도 her고요. 그녀의 것이라는 소유격 대명사는 hers였습니다. 오케이.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 줄여 쓸 수 없는 것은, We are not ugly. 우리는 못생기지 않았던데, are not은 aren't로 줄여 쓸 수 있죠. A-R-E-N, apostrophe T, We aren't ugly. 그 다음에 am not은 am-n't, 이렇게 줄여 쓸 수 없습니다. 정답은 나왔고요. 나머지, It is not John's spoon. 그것은 John의 숟가락이 아니다. Is not은 isn't. They are not my friends. 그들은 내 친구들이 아니야는 they are로 줄였을 수 있습니다. 몰랐다면 꼭 필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he's not a famous writer. 그는 유명한 작가가 아니다. he's not 이렇게 줄였을 수 있고, 사실은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죠. 이거 isn't로 줄였을 수 있고요. 이것도 aren't로 줄였을 수 있고요. 오케이. 그렇게 줄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계속해서 13번. 자, 이번에는 똑같은 거에다가 13, 14번은 지금 밑줄이 전부 똑같은 거에 쳐져 있어요. 똑같은 거에. 근데 쓰임은 다르대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This is his lotion. 이것은 그의 로션이다. 해서 여기에 his의 뜻은 그의라는 소유격이죠. 그 다음에 I like his bright smile. 나는 마음에 든다. 그의 밝은 미소. 나는 좋아하는데 그의 bright smile. 밝은 미소를 좋아한다. 그럼 여기도 그의니까 여기도 소유격이죠. 그 다음에 it's not my cup. 그것은 내 컵이 아니야. It's his. 그것은 그의 것이다. 자, 그의가 아니고 그의 것이니까 이번엔 관로하고 그냥 소유격이 아니고 소유격 대명사로 쓰였죠. 그래, 답은 3번일 가능성이 높은데 나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Harry misses. 해리가 그리워한다. miss는 그리워하다란 뜻도 있어요. 놓치다란 뜻도 있고요. 지금은 그리워한다겠죠. 뒤에 his parents가 왔으니까. Harry가 misses 한다. 누구를? his parents. 그의 부모님들을. 그의니까 1, 2번과 똑같은 소유격이죠. Harry misses. 해리가 그리워합니다. His parents. 그의 부모님들을. His house has. 그의 집이 가지고 있다. A swimming pool. 수영장을. 부럽죠. 이렇게 그의 집이고 his의 뜻은 그의. 뒤에 house 왔죠. 그러니까 여기 소유격입니다. 자, 선생님이 소유격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했어요? 소유격 뒤에는 이와 같이 명사가 와줘야 된다 했죠. His lotion. 그렇죠? 여기도 his smile. 그의 밝은 미소. 미소라는 명사가 왔죠. 그 다음에 이거에도 3번은 아니고, 3번은 자기 자체가 히스가 뭐 대신 온 거다? 히스, 그의 컵 대신 왔으니까 히스 컵이 히스가 된 거죠. 그래서 히스는 소유격의 뜻도 있고 소유격 대명사의 뜻도 있으니까, 의미로 얘기하면 그의란 뜻도 있고 그의 것이란 뜻도 있으니까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똑같이 생긴 게 의미가 다른데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거죠. 3번 같은 경우에 또 히스 뒤에 parents라는 명사가 보이고요. 5번도 his 뒤에 그의 집
이와 같이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나옵니다. His lotion, his smile, his parents, his house. 그의 로션, 그의 미소, 그의 부모님, 그의 집. 소유격은 소유격 뒤에는 꼭 뭐가 와줘야 된다?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고 소유격 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없고 자기 자신이 명사의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름 씨의 뜻도 모두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t이네요. 이번 it. 오케이, it's 4pm now. 자, 요거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한다 했습니까? 지금 오후 4시다 라고 하고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했죠. 시간이나 날씨 같은 걸 얘기할 때 그래서 이러한 it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비인칭 대명사네요. 그 다음에 it is her umbrella. 그것은 그녀의 소유격이네요. 그녀의 우산이다. 그것이라고 할 때는 뭘 한다 했습니까? 인칭 대명사라 했죠. 자, 그래서 it이 그것이라고 하는 it과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it을 구분하는 거고 1번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어? 가만히 있어봐. 아니네. It's August 14th. 그래서 이거 그것은 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8월 14일이다 하고 그것이라고 하지 않네요. 또 비인칭이네요. 그 다음에 It's Parents Day Today. 그래서 Today의 뜻을 먼저 하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오늘은 부모님들의 라는 여기 점 찍고 점 S 붙었는 경우에 점만 찍습니까? 점 찍고 S까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부모님들의 날, 그러니까 어버이의 날이죠. 어버이의 날. 어버이의 날이다 하고 그것이라고 하면 어색하죠. 또 비인칭이죠. It snows a lot here in winter. 눈 내린다 이 말이죠. 눈 내린다. A lot의 뜻은 어찌 많이. 그 다음에 here 어디 여기 in winter 언제 겨울에 여기 겨울에 눈 많이 내린다. It snows a lot in winter 하고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비인칭이죠. 자, 비인칭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5번은 비인칭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종류 지금 정리하기 딱 좋네요. 비인칭으로 it이 그것이 아닐 때 날씨 얘기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it's August 14th 이렇게 날짜 얘기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얘는 아니 그다음에 또 이거 무슨 날인지 4번 무슨 날이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것도 날짜라고 볼 수 있네요. 날짜 무슨 날짜다. 그다음에 it's 4pm now 지금 4시다 비인칭 대명사로 시간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답은 2번 얘만 인칭 대명사 어떤 물건 앞에 얘기한 거 를 앞만 길어봤자 한 개 이시고요. 얘들은 앞에 나온 게 없어요.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쓰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인칭 대명사와 인칭 대명사를 됐습니까? 비인칭 대명사 또는 비인칭 주어라고 해요. 정확한 명칭은 비인칭 주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어렵다고? 뭐가 어렵지? 나 선생님 봤을 때는 딱 보니까 이거 뭐 하면 다 해결된다 앞만 길어봤자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볼까? 오케이, on the street의 뜻은 길거리에 라는 뜻입니다. 도로 위에, 길거리에, 뭐 도로 위에 그리고 앞제빗이 전치사 붙었으니까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는 are they on the street? 그들은 도로 위에 있냐? 위험스럽게도 도로 위에 있니? Are they on the street? 오케이, they니까 있다란 뜻으로 비동사 쓰면 비동사는 are죠. 그 다음에 the boys 그 남자 아이들인데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러면 Are they kind? 그들은 친절하니? To you? 너에게? 그 남자 아이들은 너한테 친절하냐? Are the boys kind to you? Are they kind to you? Are 똑같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in the cage의 뜻은 그 우리 안에 라는 뜻이고요. ducks는 오리들이네요. 오리들. 어? 근데 there가 앞에 있으면 there 뒤에 비동사를 넣으면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거고 뭐뭐가 여기에 ducks니까 여기서는 오리들이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뜻이 오리들이 있다. 그 다음에 어디에 in the cage 우리 안에 오리들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ducks는 암만 길어봤자 오리들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여기 are there are ducks 오리들이 있다 in the cage 그 우리 안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on the table 탁자 위에 하고 있죠. 탁자 위에. 자 그리고 물음표니까 there가 여기 있어. there가 여기 있고 vases는 꽃병들이죠. 꽃병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뜻이 꽃병들이 있니? 탁자 위에 on the table 한 거죠. 그럼 vases 안만 길어봤자 또 꽃병들 복수형이니까 day니까 are there vases 꽃병들이 있니? are there vases on the table 탁자 위에 꽃병들이 있니니까 알죠. 다음 my mom 안만 길어봤자 she죠. 그러면 she is my mom is happy with the news 나의 어머니께서 행복해 하신다. 뭐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뉴스가 소식이니까 My mom is happy 어머니께서 행복해 하십니다 With the news 그 소식에 그 소식을 듣고 행복해 하신다 안만 길어봤자 하니까 금방 해결되네요 She랑 같이 쓰는 건 안만 길어봤자 My mom is she니까 is가 어울린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미출신 부분 중 어법상 바르지 못한 것은 했네요 보니까 쭉 보니까 her, his, them, my, their니까 지금 인칭 대명사 그리고 격에 대한 얘기죠 주격이 와야 될 자리에 주격이 왔는가 그러니까 I를 가지고 예를 들었으면 I가 올 자리에 I가 있는가 그 다음에 목적격 I를 기준으로 1인칭 단수를 기준으로 목적격은 me죠 나를 그 다음에 소유격은 my죠. my가 올 자리에 my가 있는가. 그 다음에 소유격 대명사 나의 것 이란 뜻이겠죠. mine. mine이 와야 될 자리에 mine. mine이 올 자리에 격을 알맞게 되어 있는가 보는 거예요. 격. 네 가지 격. 오케이. 그럼 1번 Is that her wallet? 자 이거 하고 싶은 말은 that이니까 멀리 있는 거 한 게 저것이죠. 그럼 Is that her wallet의 뜻은 저것은 그녀의 wallet 하면 지갑이니까 Okay, is that her wallet? 저것은 그녀의 지갑이니 her가 그녀의 란 뜻의 소유격으로서 와야 되니까 틀린 곳이 없죠 그 다음에 are those his socks? 이번에 those는 that하고 비슷하게 멀리 있는 거지만 여러 개죠 멀리 있는 여러 개 뜻이 그래서 저것들이에요 저것들 그러면 are those his socks의 뜻은 저것들은 그의 양말들이니 그의 양말들이니까 또 모아야 될 자리 소유격 와야 될 자리고 그 다음에 his라는 소유격 잘 와있죠 여기도 her 같은 경우도 소유격 올 자리에 그녀의 지갑 그의 양말들 차이점은 her wallet은 한 개니까 that으로 가리키고 있고요 his socks는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that이 말고요 that 말고 여러 개 those가 와야 되겠죠 those는 안만 길어봤자 they이고요 that은 안만 길어봤자 it이고요 그래서 it하고 is, that하고 is those, they하고 are, those하고 are가 같이 사용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the books are not them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 책들은 are not 그들의 것이 아니다 그 책들 소유자가 그 책이 여러 권 있는데 복수형이니까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책들이 그들의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 자리는 뭐가 와야 될 자리인데 그들의 것이라는 소유격 대명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목적격이 와있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들의 것 이란 뜻에 뭐로 고쳐 써야 되겠다 theirs 를 써야 되겠죠 theirs 뜻을 써오는 게 좋겠네요 그쵸 그 책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 theirs 가 와야 되잖아요 th 칸이 좁아서 얘는 them이 아니고 그들의 것 이란 뜻의 theirs, theirs 가 와야 될 자리네요 나머지는 볼까요? 맞나 틀렸나? It's my new digital camera 이것은 나의 새 디지털 카메라다 나의 라는 소유격 올 자리 맞고요 잘 썼죠 그것은 나의 새 디지털 카메라다 It's my new digital camera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their clothes 하면 옷이죠 옷
그들의 란 뜻이네요. 그들의 옷들은 are very dirty. 매우 더럽다. 그들의 옷이 매우 더럽다. 그들의 라는 소유격 잘 왔네요. 틀린 곳 없네요. 오케이. 다음 17번. 자, 17번은 다음 중 어법상 바른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요. 1, 2, 3, 4, 5 중에서 틀린 부분 찾아서 바르게 고치기까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자, 도훈이가 단어 준비하고 왔어? 안 와요. 예.